토모큐브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토모큐브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적용한 3D 세포 현미경을 개발한 업체인데요. 기존의 세포 현미경은 세포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색을 한 뒤에 관찰을 했는데, 토모큐브의 현미경 같은 경우 AI를 적용했기 때문에 염색 없이도 구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 측은 9월 20일부터 26일, 공모 청약은 10월 2일부터 4일, 환불일은 10월 8일이 되겠습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1,900원에서 13,400원이고요. 대신증권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50만주에서 60만주 사이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균등 배정을 위해서는 최소 20주를 청약하셔야 되는데, 20주 청약하실 경우에 공모가 최상단 기준 13만 4천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일반 등급 기준 2만 5천주에서 3만 주 사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2천 원, 오프라인 3천 원이고요. 총 발행 주식수가 1,273만 주인데 보유수된 물량이 863만 주이거든요. 따라서 유통 물량은 410만 주입니다. 상장 후 1개월 차에 20%의 물량이 해제가 되고, 3개월 차에 14%, 12개월 차에 7%, 36개월 차에 26%가 해제됩니다.